혁신이 왔어요. 혁신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혁신 도착 조달 언박싱의 MC 김정훈입니다. 조달청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모여있는 혁신장터에서 여러분의 구미를 당기게 할 제품만 골라골라 혁신 도착 조달 언박싱 시간입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인 언박싱에 들어가기 전에 이 혁신 제품이 도대체 뭐야? 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혁신 제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공혁신 조달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공공혁신 조달이란 쉽게 말해 아직 존재하지 않거나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기술의 혁신성이 있는 것 같은 서비스 또는 물품을 공공구매력을 통해 개발과 상용화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거죠. 즉,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어진 제품이 바로 이 혁신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공공서비스 개선에 적용할 상용화전 혁신 제품을 제안받아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혁신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지정한 제품이 바로 혁신 시제품이죠. 이런 좋은 제품을 조달청만 알고 있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다양한 혁신 제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마련한 거죠. 자, 그럼 과연 이 상자 속에 어떤 대단한 물건이 들어있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언박싱 해볼게요. 어? 이게 뭐지? 이건 혁신 제품이 아니잖아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통해 어떤 혁신 제품인지를 정훈 씨가 맞히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데? 힌트 없어요? 지금 계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계절은 봄인데 봄에 관련된 혁신 제품 뭐가 있을까? 나들이 갈 때 필요한 편한 신발? 모래? 모래? 혁신적인 제품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제품이란 말이죠. 봄에 모래 관련한 문제가 뭐가 있지? 아, 봄철이면 미세먼지 황사가 심한 계절이죠. 이 미세먼지 황사에 도움이 되는 제품, 공기청정기 같은 건가? 미세먼지에 더럽혀진 신발을 깨끗하게 해주는 신발 전용 세탁기?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매트가 있나? 저 알겠어요. 이 신발 신고 매트에 올라가면 신발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거네. 맞죠? 오, 이게 바로 그 매트군요. 일단 혁신장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품을 찾아볼게요. 오, 제품 사진이랑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제품은 미세먼지 황사가 심한 봄철 신발을 통해 유입되는 미세먼지, 박테리아, 모래 등과 같은 유해물질을 진공청소기와 유사한 원리로 흡입해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서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들어주는 흡입 매트래요. 사람이 매트를 밟거나 접근하면 센서가 이를 감지해 모터를 동작시켜 밟은 면적만큼 매트 내부로 이물질을 흡입하는 원리네요. 더군다나 특허 기술이 담겨 있어서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밸브를 통해 매트 내부로 떨어진 이물질 제거율이 높다고 하는데요. 빠르고 쉽게 안 좋은 이물질, 먼지들이 제거되니까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식료품 공장이나 아니면 병원 같은 곳에서 쓰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조작법도 쉽고 심지어 먼지가 모여있는 봉지는 손쉽게 교체가 가능해서 되게 간편할 것 같네요. 맞춤 제작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크기 걱정도 문제 없겠어요. 저도 이거 갖고 싶은데 어떡하죠? 저 맞췄으니까 저 주시는 거 맞죠? 다음 문제 맞추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기율표? 빈칸을 채워 넣으시면 바로 정답으로 간주해서 제품을 알려드리게 됩니다. 아, 이거 언제적 배운 건데 너무해.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 공부를 꽤나 했답니다. 그리고 공대 출신이에요. 수, 해, 리, 배, 붕, 탄, 질, 산, 플레, 나마, 알, 규, 인, 황, 여, 마, 칼, 칼! 여기는 H 수소, 여기는 O 산소. 맞죠? 정답입니다. 박스 안에서 혁신 제품을 지금 확인해주세요. 이게 혁신 제품? 공기청정기랑 뭐가 다른 거죠? 그리고 이게 힌트랑 무슨 연관이 있는지도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이번에도 제품을 한번 검색해볼게요. 아, 대박!
공기청정기의 기능뿐 아니라 실내 유해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해주는 제균 기능까지 있는 제품이래요. OH 레드콜 기능? 이게 뭐지? 대기의 미세 오존과 천연 식물성 오일 성분이 만나 자연 생성되는 천연 정화 물질로 유해 물질과 반응 후 함께 소멸되어 인체의 무해함이라고 적혀 있네요. 공기청정기 최초로 100% 천연 식물성 오일을 사용한 자연 정화 방식이라는데, 와, 진짜 신기하네요. 실내 유해세균 및 바이러스 표면균은 최대 99.9% 제거! 이 공기 제균청정기는 물체 표면에 붙어있는 표면균까지 없애준대요. 진짜 말 그대로 혁신적인 아이템이네요. 아, 이것도 너무 갖고 싶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건데 제가 더 탐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혁신 제품 어떠셨나요?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현재 조달청은 혁신 조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혁신 제품 시범 구매 제도를 시행 중인데요. 혁신 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제공하고 시범 사용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평가 피드백하는 아주 좋은 제도죠. 혁신 제품이 필요한 수요기관을 매칭하여 기업과 기관이 계약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건데요. 또한 수요기관으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면 이후 우수 조달 물품 심사에서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수요기관에서는 예산을 활용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구매해주는 혁신 제품을 통해 필요한 제품을 제공받을 수 있고, 꾸준한 피드백을 통해 제품 성능 개선을 요청해 우리는 추후 더 완성도 높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혁신 제품 구매로 예산도 절감하고 공공서비스의 질도 올라가고 글로벌 시장 선점의 기회까지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게 정말 놀랍네요. 게다가 이런 멋진 혁신 제품을 함께 알 수 있는 일석이조의 기회 놓치기 싫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인 거 아시죠? 그럼 오늘 조달청 언박싱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혁신 제품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혁신 도착! 조달 언박싱!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